주성자 목자님 오셨죠?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느님의 진실한 따님 주성자 목사님 오셔서 축시도 오늘 좀 해주시고 아주 몸이 좀 굉장히 불편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많이 좋아지셨네요. 존경하는 여러분, 주성자 목사님이 올라오시면은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올라오세요. 하늘이시여, 우리 소리 들으소서. 동방에서 떠오르는 찬란한 복명, 세상은 끝없이 시작되는 시작으로, 하늘은 열리는 개천 밝은 나라에서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라. 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 천손 민족이라. 너희 마음 하나로 모아 진정과 신령으로 지극정성 하늘에 바치라 하시니 감사, 참 감사 넘치나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자손이 계승할 때 티끌만큼이라도 다침없고 이지름없이 한 결례로 일체되어 의좋고 정답게 손에 손잡아 화목하라. 이르신 대로 하늘 아래 제일은 사람 사랑 공익정신으로 세계 평화 인류 행복을 위하여 공헌하게 하시니 아름다운 감사 참 감사가 넘치나이다. 너희는 조심하고 조심하라. 내 땀방울과 피가 물들인 강산을 더럽히지 말고 저마다의 할 일을 너희 손으로 하게 하라. 그리하여 각자가 할 일을 직분으로 하여 너희가 할 책임을 견디라 하셨으니 잃어버린 개천 역사를 바로찾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민족 몸부림치게 하셨으니 오늘 모인 사명자들이시여, 환인 환웅 탄왕에 무궁무진한 구말리 금수강산 아리랑 수월래의 한 줄기로 피어나는 우리들 모두랑 세계 모두랑 복받을 한 덩어리 되어 막혀있는 우리 강산 하나로 통일할 수 있도록 세계 만민의 뜨거운 가슴밭에 민족의 불 활활활 성령의 불 활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하소서. 우리 민족으로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하고 영원하신 성령 예수님이시여, 우리 민족으로 하여 하나 될 지구촌 이념 바로 세울 3일 정신께서 다른 하늘 땅 사람으로 한 덩어리 된 함성, 한 세대의 민족 변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소리 소리 허이 허이. 우리는 잃어버린 일색이 찾아 남의 나라 한 가지 일할 때 열일을 해결하며 한 세대의 생존은 유한하나 나라와 민족의 생명은 영원한 것. 우리가 땀 흘려 일으킨 오늘의 모든 것은 내일의 세대 앞에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할 수 있다는 의지와 하면 된다는 사명감, 할 수 있다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억만년 대계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 그분의 지도력을 우리가 어찌 잊으리까?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민족,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라는 자유수호 민주주의를 이 땅에 세우신 건국 대통령 이승만 어르신을 우리는 천번 만번을 죽어도 잊어서는 안 될 민족 정신으로 지금 곤란의 시대 패권 전략의 핵심인 좌파들로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적화 공산화시킬 목적으로 좌파 정권 15년 정치꾼들의 세대에 대여 나라 사랑 민족 정신을 말살당해버린 견제의 아우성 속에서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선정한 윤석열 대통령 보내주셨으니 하늘이여 하늘이시여,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오늘의 사명자들 위해 하늘문 활짝 열어 한량 없는 축복을 내리소서 내려주소서. 편애된 좌파들의 썩은 정치, 정신으로 생활하던 그들의 거짓 선동에 깨끗하게 뿌리 뽑힐 수 있도록 큰 나라로 아름다운 이름 가진 미국이라 작은 나라로 큰 이름 가진 참으로 대단한 대한민국이라 하나 될 대한민국 남북통일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나라 만세 부를 수 있도록 온 세상 사람들의 찬란한 기쁨이게 하소서 찬란한 대한민국이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조성자 목사님의 신앙성 감사했습니다.